수원에서 황소를 키우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정면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배추를 어떻게 키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먹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비료, 농약 듬뿍 쳐갖고 해로운 농산물을 먹고 싶 것인가? 얼굴 있는 농산물, 비료, 농약 전혀 없고 미생물하고 자연 순환토로 키운 양심 있는 얼굴 있는 농산물을 먹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작업률이 형편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한 소비자는 싸고 그냥 제초제하고 농약 범벅, 비료 범벅 그거 많이 드시고 저 우주여행 빨리 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게 뭐합니까? 암만 100살, 150살, 200살 살아야 뭐합니까?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삶은 괴로움입니다.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자연을 즐기고 농약, 비료 안 주고 순수 토양의 미네랄을 듬뿍 함유한 그런 자연순환 농법의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은 기본이고 활력이 솟습니다. 여러분, 얼굴 있는 농산물 스스로가 찾아가십시오. 흔해 빠진 비료 농약, 제초제, 중국서 오역되고 수입 농산물들 많이 드시고 우주여행 빨리 가시려면 많이 드시고 그렇지 않고 지구여행 지속하려면은 순수 토양에서 나온 비료 농약 비닐 안 씌운 우리의 자연 순환 농법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정미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무슨 어떤 자기의 농사를 짓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예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인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일이 황소가 예,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그 내일 또 방송 나옵니다. 아, 내일 또 방송 나옵니까? KBS ETV. 예.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아, 예, 그러면 7시부터 방송 내는데 아직 그 생방송이라 시간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가서 황소 타고 가서 그러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갑니까? 아. 어제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아, 내일 오늘 지금 밤새도록 편집하고 내일 나갑니다. 아, 예. 야, 대단하십니다. 인기가 절정에 이르신 우리 정면채 선생님 직접 자연순환토로서 농사 지으신 배추를 손수 또 터르게 이렇게 수원에서 이까지 싣고 오셨습니다. 이 배추를 김장을 해서 드시는 우리 남자님들 예 건강하시고 예, 행복한 김치 만드십시오. 예,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